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1분 논문 읽기. 오늘은 혈액투석 환자에서의 고혈압 조절, 미국 신장학회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날 폐렬이 오게 되면 볼륨 오버로드, 아테리아 스티프니스, 심파테틱 네로 시스템 액티베이션, RA 시스템 액티베이션, 그다음에 엔도세리얼 디스펑션, 에듀소포이팅 스티뮬레이팅 에이전트 등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다음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전통적으로 나이라든지 인액티비티, 업스트럭티브 슬립암니아라든지 패밀리 히스토리 등이 또 트랜지션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석하지 않는 그 CKD 환자에서의 그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KDIGO의 경우에는 타겟을 혈압을 잘 재했을 경우에 120 미만으로 잡고 있고, 보통 알부민유리아가 있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ACE-beta, ARB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를 보시게 되면 130에 80 미만을 기준으로 잡게 되고, 그리고 JNCA8 같은 경우는 아직 140에 90 미만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항고혈압제의 그 투석 제거율을 보시게 되면, 라스 이니미터의 경우에는 뭐 에날라프린이라든지 리치노프립, 라미프릴 등이 잘 투석 제거되는 것도 있고, 투석 제거율이 낮은 것으로는 포시노프릴이라든지 ARB 등이 있습니다. CCB 등을 보시게 되면 암노디피 등이 그 다일라자빌리티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카베디올, 라베탈롤 같은 경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석 환자 약제 사용할 경우에 투석에 추가 투기할지 내지는 용량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약제 종류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석 받는 혈액투석 환자에서 고혈압 조절에 대한 연구의 여러 가지 그 리서치 니드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너럴한 것과 그다음 패소피지오로지 트리트먼트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하이퍼텐전 치료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참고로 투석 환자에서의 고혈압 기준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투석 전, 투석 중, 투석 후, 그리고 투석하지 않는 날에서의 그 고혈압의 표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